자, 세 번째. 이게 뭡니까? 양손 90도 뭐예요? 아, 네. 자, 우리가 그 손목 주위의 근육과 뼈가 약해지면요, 골절의 위험성이 높아지게 되고 또 손목 터널 증후이나 그런 병이 생길 수가 있어요. 자, 이때 이 손목 건강 상태를 우리가 확인해 보게 되면 이걸 통해 가지고 뼈의 건강 상태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. 양손 90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? 지금 다 손바닥하고 계신데 손바닥 아니고요. 등인가요? 등입니다. 아, 등이구나. 자, 손을 90도로 굽히세요. 그렇죠. 그리고 네. 등길이 붙이세요. 네. 등까지. 자, 30초 시간 질 거거든요. 네. 30초 동안 버티세요. 자, 시작. 손 등까지 완전히 붙이셔야 되는 거고요. 네, 어우, 다 잘하고 계시네요. 네. 이게 뭐예요? 어렵진 않은 것 같은데요. 자, 30초 됐습니다. 예. 네, 자, 손 풀어보세요. 그렇습니다. 이게 지금 이 손목 터널 증후군 자가 테스트거든요. 약간 저린 느낌이 든다든지 이상한 감각이 있다든지 그러신 분 혹시 있으신가요? 근데 이쪽에 약간 쥐가 좀 있으시구나. 네. 옛날에는 세탁기가 없어서 빨래. 아, 맞아요. 물 한 방울이라도 잘라고 막 이렇게 썼기 때문에 이게 제일 많이 아픈 것 같아요. 맞아. 아, 예전에는 제가 진짜 병뚜껑은 정말 악력이 세갖고 딱딱 그러면 남편보다 제가 이거 잘했거든요. 근데 요즘에는 이게 안 돼요. 그래가지고 고무장갑을 끼고 이렇게 따고 있어요. 아니 근데 진짜 주변에 손목 아프다고 하는 분들 보면은 남성분들보다는 여성분들이 좀 더 많은 것 같은데. 여자들이 빨래하죠. 그러니까 집안일 때문에 그런 건지 성별의 차이가 있을까요? 예, 이게 여성분들이 일도 많이 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요. 뼈 자체가 작잖아요. 작고요. 주위에 근육이 잘 발달해 있지 않기 때문에 보통은 손목을 많이 쓴 데다가 방어인자가 약하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불편한 경우들이 많습니다.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갱년기를 거치고요. 호르몬이 감소가 되게 되면 뼈가 약해지게 되고 조그마한 충격에 의해서도 골절이 많이 발생하는 것도 사실이죠. 네, 그리고 이 여러 개의 작은 뼈로 구성된 이 손목은 쉽게 골절이 발생하는 부위 중에 하나인데요. 특히나 이 손을 딱 짚고 넘어졌을 때 이 손목에 가해지는 하중은 체중의 2배에서 최대 10배까지 가해진다고 합니다. 실제로 남녀 손목 골절 환자 432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한 결과 이 남성에 비해서 여성 손목 골절 환자가 2.5배가 더 많았습니다.